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쟁입니다. 아, 이렇게 또 신캐릭이 나와버렸네요. 신영웅이 나왔어요. 손브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브라 신영웅이 드디어 테스트 서버에 등장을 했습니다. 11월 8일 현재 11월 8일 4시 40분을 기점으로 지금 손브라가 등장을 했어요. 손브라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리뷰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영웅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먼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피케드님 아오하오 들어오셨네요. 친구 대신 쓰신 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테스업은 제가 일단은 어디 갔나요? 우리 손브라가 바로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네요. 아, 스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킨부터 보면 기본 스킨. 기본 스킨은 뭐 보셨던 대로 똑같은 보라색의 우리 이분이 누나 색깔. 오 색깔 마음에 드는데요. 빨강 건빨 조합. 크, 마음에 드네. 아, 색감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마르. 이것도 색감 괜찮긴 한데 이 건빨이 훨씬 나은. 건빨이 혹시 좋은 것 같습니다. 시드로 연두색 색깔 별로인 것 같아.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게 검은색이 좀 더 많고 이거는 조금 더 빨간색과 이런 주황색 노란색 이런 쪽 색깔 계열이 많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눈 화장도 빨간 색깔이네요. 이건 검은색이고 글리치. 아우, 영웅 스킨인데 더 마음에 안 들죠? 색감이 이상한 것 같죠? 네. 바이러스.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색감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기본 스킨에서 약간 역으로 바꾼 듯한 느낌? 색깔을 좀 바꾸는. 여기 해골 마크가 박혀 있네요. 여기. 이거는. 기본 스킨들의 색깔 마크에는 안 박혀 있는데, 영웅 스킨. 얘는 아니네. 얘는 아닌데, 바이러스는 여기 색깔이, 이게 이모티콘이 박혀 있네. 해골. 반대쪽에는 없고. 전설 스킨. 뭐야. 극혐인데? 트레이서 그거. 트레이서 이 스킨 보는 것 같아. 트레이서 어디 갔어? 트레이서 이 스킨 보는 것 같아. 트레이서 펑크 스킨 보는 것 같아. 스킨 극혐이야. 디자인은 나쁘진 않은데, 좀 색감이 좀 극혐이네요. 디자인은 그렇게, 롤에 개 보는 것 같아. 개 역행 시간 역행 쓰는 애.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막 엄청 못 볼 정도의 전설 스킨은 아닌 것 같고, 나쁘지 않아. 좀 날렵해 보이는 스킨이네요. 사이버 스페이스. 이거는 엘사. 엘사 머리. 엘사 머리네요. 색감 괜찮은데요. 근데 기본 스킨에 이쪽이 더 와. 이쪽이나 있다. 스킨들이 왜 이리 마음에 안 들지? 사이버 스페이스 쪽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이 스킨도 나쁘지 않네요. 증강현실도. 근데 전설 스킨들이 왜 이리 다 1,000원 주고 사기엔 아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이쪽이 그래도 스킨 이런 아스코라나 이런 쪽이 색은 모르겠고 스킨 자체가 좀 그래도 그나마 살만한 스킨인 것 같네요. 이거 너무 극혐이다. 이거 두 개. 좀 그렇네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뭐 이런 색깔 바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여튼 스킨 그리고 감정 표현. 무대 인사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보라 소개하는 영상에서 나왔던 그거네. 이거 사운드가 들리네요. 잠시만. 전화 왔어. 잠시만. 얘는 안기가 없네요. 안기가 없습니다. 손보라는 안기가 없어요. 안기는 구현이 안 돼 있고. 나쁘지.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감정 표현은 괜찮습니다. 승리 포즈. 공중에서 일단 영웅부터. 영웅은 뭐 이거 손 들고 있는 한 손. 도도하게
공중에서 날고 있는 거 무릎앉기. 무릎앉기 괜찮네. 해킹 완료해서 요 손에 그 해킹 표시 이거 줄 딱 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쁜 거 같네요. 정정당당한 승부가 캐릭터 대사. 무슨 재미야?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가 좋아. 이 약간 그 이 까칠하면서 그 약간 튕기는 듯한 그런 목소리. 괜찮은데? 괜찮아. 그냥 버그 잡고 있어. 그냥 버그 잡고 있어. 그래. 좋아요, 좋아요. 네, 벨로스. 이거는 거기. 너한텐 벅차 보이는 걸? 넌 시스템상의 결함일 뿐이야. 그래, 너는 시스템상의 결함일 뿐이죠. 대사 좋은데요? 실력을 보여봐. 좋아. 너 아주 진지하구나. 온 세상을 해킹하겠어. 이건 좀 중2병 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최고의 실력자 앞에서 까불다간 다 죽는 수가 있어. 그냥 너한테 벨로 괜찮은데? 이거 좋다.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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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당당한 수 괜찮은데? 괜찮은데? 좋아 좋아. 대사 괜찮네요. 스프레이는 전용 스킨들 전용 스프레이들 많은데 솔직히 스프레인 전용 스프레이들 받아봤자 뭐 그렇게 쓸만한 게 없어서. 잠금해줘. 나쁘지 않아. 이건 괜찮아. 시즌3 이게 있네. 시즌3는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같네요.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맞죠 이거?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배경인 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시즌2 이건 뭐 저는 확정이에요. 나는 밖에 확정이기 때문에. 시즌3는 이거네요. 눈 내리는 거? 시즌2. 시즌3는 받을만 하겠다. 하이라이트. 영웅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 투명되는 그거네? 다른 애처럼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기습 이게 그거잖아요. 그 트레일러에 나왔던. 끄고 봐야겠다. 알프스. 좋아. 펄스. 좋아. 좋다. 이쁘니? 좋네요. 하이라이트 연출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요. 황금무기. 황금무기는 장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얘는 총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럴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이 영웅정보의 동영상 보고 튕긴다고 해가지고 일단 동영상 정보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어차피 플레이하는 거 영상 따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은 영웅 갤러리 그 솜브라 영웅 갤러리에서 감정 표현 뭐 등등 기타 솜브라에 관련된 거 전부 다 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끝내고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플레이 영상으로 렛츠고. 여기 나와요? 옆에 여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떠 있을 거예요. 플레이 영상.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그럼.